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어느새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와 폭염, 태풍, 그리고 국제 유가와 곡물값 상승으로 우리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위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이 정말 장 볼 때마다 뭐를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돈 10만 원 가져가도 쓸 게 없다고 뭐 이렇게 장바구니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좀 어렵고 고물가 시대에 남을 배려할 수 있고 항상 위만 쳐다보면 가진 자들 많이 가진 사람만 보면 우리가 불행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면 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신앙인들이 오늘 이 CPBC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절약할 수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가 비싸다고 투덜대지 않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전쟁터에 사는 사람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처지가 그래도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신부님 신원님께 말씀 처방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제 장래 희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요. 한번 입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 성적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비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 부모님들 100일기도 54일기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 바치는 때죠. 그래서 또 이런 고민이 네네. 생기셨나 봐요. 네네. 네. 벌써 이렇게 내가 재수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벌써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성공합니다. 우물우물 감추지 않고 난 재수생이다.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삼수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래 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변호사 되고 싶은 참 좋은 마음이죠. 근데 요즘에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 가톨릭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상담사도 좋습니다. 변호사보다 단단하고 단단하고 조금 벌이는 적은지 몰라도 그래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상담사 이런 걸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마음을 이뤄도 주고 변호사는 되게 법하고 관계되지만 상담은 법 이전의 단계까지 이렇게 아우러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본인도 이렇게 좀 짓눌려 있지 않고 확 열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막 생각도 잘 나게 되고 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우주가 들어가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 미크로 코스모스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가 되면 그리스 말로 미크로 작단 말이죠. 미크로 코스모스가 여기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맞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주님. 네.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꿈을 향해서 변호사든 상담사든 그 꿈에 맞게 이제 학과도 정하고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 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그 기도가 과연 이게 기복신앙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인데 신부님 먼저 오늘의 말씀 처방 성서 안에서 좀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 오늘은 네. 유딧기 토빗 유딧 이렇게 나가죠. 네. 뭐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도 하는데 네. 여기 유딧기 8장 16, 17절입니다. 제가 네. 읽겠습니다. 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유딧기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이 말씀을 많이 자주 접하지는 못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은 사실은 우리 사전 이렇게 보면은 네. 하느님께 복을 빈다. 하느님께 복을 청한다.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죠. 비슷한 조금 이제 모양새는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불교 같으면 뭐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그런 종교 역할을 하는 걸로 이야기하죠. 우리 선사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 내면에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 어릴 때 보면 닭도 닭 꼬꼬 응? 네. 하는 그 닭도 뭐 이렇게 먹고 삐약삐약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한다고 물 한 모금 감사한다고 그럼 뭐 오리나 닭이나 기러기나 이런 새 종류 다 그렇게 합니다만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 향한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세례를 안 받고 뭐 다른 종교를 갖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언제 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 그 뭐 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한 몇 년 안 되는데 축복을 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연두 뭐 기자회견인지 연두 무슨 네. 연두산지에서 몇 년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아마 뭐 다 녹음돼 있겠죠. 여러분께 축복을 빈다고. 야 그래서 이 축복은 뭐 이 양말이 잘 모르고 쓸 수도 있었겠지만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렇죠.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뽕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 때 축복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연의 마음에는 이 본능적으로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이 자음의식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 향한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맞는 모양새만 같아요. 다르고 신앙 고용만 다른 거죠.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신부님 추석인데 그렇습니다. 추석대로 또 달 보고 빌잖아요. 네네. 하늘에 있는 달 보고 우리 한 달도 채 안 남았군요. 이제 예 네.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달 보고 빌고 또 뭐 그 돌 산에 가서 무슨 나무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 뭐 곳곳에다가 네. 뭐 그 약간 미신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뭐 미신도 막 뭐라고 우리가 깎아내리고 평가 전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얻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가 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기계가 없는 사람은 땅으로 삽을 계속 하는 거죠. 삽밖에 없다. 근데 이 기계가 있는 거 알면은 그 기계 갔다 오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몇 시간 놀 수 있고 그렇죠. 쉴 수 있고 아픈 거 치유해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무릎도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네. 그냥 산만 안 사면 이것만 파는 거죠. 마찬가지 그렇게 그 미신이라 그러니까 아직 미신 약간 좀 부족하다는 거죠. 도달하지 참 믿으면 도달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유딧기에 나오는 거는 하느님한테 그렇게 막 억압하지 말라 우리 처지를 알아라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막 저보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집을 뭐 이렇게 해라 막 간섭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네, 그런 네, 식이 네. 아닌가. 네. 말하자면 이제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 운영하고 하는 거를 그냥 뭐 막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을 팔아라 이제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막 그런다면 네, 이건 네, 네, 네. 조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냐하면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8장 앞에 보면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베툴리아 성곽이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이제 베툴리아 성곽이 이제 포로화 돼가지고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와서 다른 데는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근데 베툴리아라는 조그만 어떤 이스라엘 어느 구석에 여기만은 지금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공짜로 먹으려고 그랬죠.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포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원로들과 뭐 사제들과 뭐 여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애들도 막 죽어가요. 포위를 당해가지고 우리 뭐 일시대 때 여러 가지 진주성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까 원로가 그래, 원로가 원로 중에 하나가 우리야 닷새 동안 기다려 봅시다. 그 앞에 나옵니다. 닷새 동안 하느님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죠. 죽에게 전도되는 거지. 피조물이 하느님께. 그래서 닷새 동안에 하느님 우리 구원해 주러 오면 다행이고, 우리 한번 갑시다. 포기합시다. 막 애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디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유디시도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 아주 유디시는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하였다. 그리고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 옷을 두르고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이다.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과부 생활한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 초하루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조금 먹은 거죠. 기도하는 거죠.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예뻤다. 여자는 예쁘고 아름답고 볼 일입니다. 근데 꼭 외모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제가 여러 사람 보지만 겉으로는 뭐 그렇게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내면에서 그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성령에 물든 그런 표현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땐 겉에만 보지만은 중요한 건 사실 내면이죠. 살다 보면 이제 유디시 그런 거죠. 안팎으로 마치 그 사라이 이제 아브라함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집트 한번 갔다가 파라오 그냥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렇게 예쁜 사람 그 임금도 파라오도 예쁜 사람을 좋아했던 거 그냥 끌고 가니까 그래갖고 막 자기 아내 삼으려고 이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하느님께서 알려주 깨달음을 주셨겠죠. 그렇죠. 파라오 이집트 임금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거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래 속였냐. 난 아직 정말 누이하고 아내하고 다르잖아. 미쓴 줄 알았더니 당신 아는데 하느님한테 벌을 받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브라함에게 양 뭐 수천 마리 소 얼마 해가지고 부자가 돼갖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지방으로 이스라엘 올라오는 이야기처럼 왜 사라는 한 번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딧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세속기 말 미인계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거 실제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봅니다. 그걸 조금만 이제 꾸몄더라도 실제로 이게 뭐 픽션 같지만은 논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뼈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아름다고 볼 일이야. 그러니까 뭐 관심을 못 끄니까 덜 예쁘면은 그죠? 그래서 유디시 하느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가르치면 행동이 있어야지. 내가 그 논계처럼 예를 들면 내가 적장에 가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꾸미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몸종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홀로 장군한테 가는데 덜 입었으면 관심들이 왜 왔냐고 가라 그랬을 텐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총사령관을 만나러 간다. 그 적진 중앙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로들한테는 내가 가서 일을 이룰 테니까 기도만 하고 계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때 한 말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하느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을 때. 닷새 동안 하느님한테 시간을 줍시다. 하느님한테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닷새를 주어도 뭐한데 우리가 하느님한테 닷새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청을 들어주시오. 닷새 동안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느님 제쳐놓고 우리가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 살 겁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연이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닌가, 나에게 그렇죠. 복을 달라고 합격시켜 달라고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신 건데 우리 인간 마음에 어딘가를 향해서 간절히 비는 마음은 늘 본성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미신으로 빠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뜻을 알아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빗께 봐도 그렇게 기복신앙 비슷한 건데 이제 토빗이 이렇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는데 토빗 아버지가 그런데 눈을 멀게 했다니 이게 뭡니까? 한 비슷한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100% 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뭐 꼭 그렇지는 않아도 여기 유디기에서도 네. 하나님께 다세를 줘가지고 안 되면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다세 할 테니까 안 되면 그냥 우리 구일기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합시다. 아니면 왜 안 들어주냐. 내가 그런 것이 이제 기복신앙하고도 부정적인 의미의 기복신앙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유디기가 결국은 목을 그렇죠. 취하게 해놓고. 네. 왜냐하면 너무 이쁜 사람을 봤으니까 너네들 다 오늘은 휴일이다. 오늘은 다 축제다. 요것만 점령하면 되니까 유디시 와서 얘기하는데 비틀레 성곽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더라. 네, 거짓말인 저희, 거죠. 와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네네. 네,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죠. 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네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신학자가 다 되셨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의 네? 그 종합을 해주셨네요. 아,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시므니 수녀님의 말씀 처방으로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안내 멘트 드리시고 기도사연 주시면 되고요. 또 남겨진 번호로 저희가 전화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호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교회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겠습니다. 정연자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네요. 부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 가족과 떨어져 사시고 헤어지고 보고 싶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네. 저도 보고 싶은 사람 뭐 연락이 좀 안 되고 그래도 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래서 조현병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 그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 현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 현을 조율한다. 그게 잘 안 된다. 거기서 나온 게 조현병입니다. 네. 옛날에는 뭐 네. 정신적인 다른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자매는 함께 마음 다 이해하고 네. 주님께서 자매님께 위로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천천히 잡수시면서 저는 그래서 귀리 같은 게 저희 귀리 그 누른 거 있어 오트밀 같은 거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음식 잡수실 때도 천천히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가 되게 맞습니다. 아, 스스로 위로가 되게 하면서 보고 싶은 거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조금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찾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어느 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잘 받으시고 가족분들과 또 기쁨 안에서 만나실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금란 로사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심장에 석회가 생겨서 혈압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리면서 숨이 차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일상이 힘들고 고통스럽네요. 치유의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건강. 아, 로사자매님, 저도 네. 몇 년 전에 한번 종합진단을 갔는데 심장에 신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장 콩팥이고 저는 심장 염통 심장 겉에 이분도 그, 이제 심장 같은 심장 아 심장이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심장에 맞아요 죄송합니다 같은 심장이네 심장 네. 겉에 석회가 쌓였다 그래가지고 그 왜 내가 연탄 공장에서 일한 적도 없고 왜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그게 있다 그러면서 아이고.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저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아, 그 고통에서 어떻든지 또 지혜로운 여러 가지 음식물도 중요하지 음식물과 또는 공기 맑은 거 그 마음도 깨끗하게 이렇게 뭐 깨끗하시겠지만 더 맑게 이렇게 쓰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아 좀 치유가 될 거야 이러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시면 네.
뜻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치유의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이제 신부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정연자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그리고 김금란 로사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그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시달리는 우리 막달레나 자매님에게도 축복하시고 주님 그 다음에 또 심장으로 일종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로사 자매에게도 축복하시고 치유의 은총 주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주님께서 조금만 마음만 내려주시면 우리는 좋은 치유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고 잘 완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와 비슷한 병을 앓는 이들에게도 강복하시어 치유의 또 회복의 은혜 허락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